브라띵.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. 근데 이런 장난칠 기분이 아니라 진짜 조졌다고 보면 됩니다. 인생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왔는지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비트코인을 때리면서 만약에 정말 전 재산을 다 넣어가지고 부쉈더라면 저는 어떻게 살았어야 됐을까. 그냥 망했어요. 그리고 친구들은, 정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친구들은 친구 힘들면 도와주잖아요. 그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 정말 갑자기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. 진짜 비트코인 돈 꼴보상, 이걸 몰카 소재로 사용하려는 나란 남자. 용신. 용신. 저번에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저 진짜 돈 꼴고 있다는 걸. 만원씩. 이지라 이거 봐요. 어? 정말 나중에 좆됐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인가, 정말 손절을 해야 될 친구들인가, 정말 현실 반응은 어떨지 정말 궁금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오늘 테스트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. 내가 걔 호구로 보이니? 친구가 정말 좆되고 힘든데 그럼 실제로 도와줄까요? 에이씨, 생각만 해도 진짜 매출이 안 떨려. 제가 빚이 마이너스 9억이 있다는 걸 정말 현실적으로 친구들한테 들킨 척할 겁니다. 어떤 반응일지 한번 렛츠 고. 보세요? 무서워. A few moments later. 한 달 만에 본 것 같아. 아, 졌어. 어? 사탕 먹고 있냐고. 부탁이 뭐야? 이따가 천천히 봐요. 뭔데? 지금 일한 지 얼마나 됐지? 나 일한 지 됐지. 월급 탔냐? 어제 월급 주잖아. 어제? 맛있는 거 한 대 정도 내가 만나면은. 왜 그래? 왜 이렇게 심각해 이거? 아니. 난 진짜 너 없으면 죽거든? 너는 없거냐? 아니야, 진짜. 아, 장난스럽게라도 그냥. 아, 그냥 이렇게. 너 돈 걸렸어? 아니, 그런 건 아니고. 아, 나는 당연히 내 친구인데, 나 친구 몇 명 없잖아. 내가 진짜 제일 아낀 친구지. 그러니까 진짜 나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. 난 널 위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. 뭔 일이냐고. 그러니까 강아지 널 위해서. 오케이. 뭔 일인데? 얘기를 해봐. 해달라면 해줄게. 아니 그런 건 X야. 누가 니가 막 그만해. 그 새끼 전화해. 그만해. 아니 갑자기 전화와가지고 심각하게 얘기한 거 같아서. 내가 일단 똥 마려우니까 똥 좀 싸고. 갑자기 똥을 찬다고? 배 아파. 잠깐 많이 처먹어가지고. 갔다 와. 연체된 금액이 높으셔서 연락드렸습니다. 너 얼마 넣어요? 9억이네요. 네? 9억이요? 누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? 장난 좀 하세요. 본인이 아니라서요. 잠깐 어디 가가지고 오면은 바로 전화하러 갈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정말 끔찍한 냄새. 야, 어? 뭐 금융 뭐 어디서 전화하는데 연체됐다고 9억 내라고. 9억 뭐라고? 니가 왜 9억이 저기 빚이 있었어? 후회로 막 떼었어. 후회로 막 떼었어. 하지마. 내 이름도 아니고 그게 9억을 떼요. 지금 죽어야 되나 지금. 진짜 어떡할, 진짜 어떡하려고. 그래서 내가 부탁이 있다고 했잖아. 돈 좀 꺼줘. 바쁠게. 돈 빌려달라고? 뭐 때문에 연락한 거였어? 너 때문에 연락한 건 아니고. 밥 먹었어? 맛있는 거 먹으면서? 뭔 맛이 있겠냐고. 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. 아니 얼마나? 원금을 지금 당장 안 갚아도 되고 일단 막아야 되는 게 2천 원이니까. 얼마? 2천만 원? 지금 당장 내는 게 2천만 원이야? 어, 나도 이번에 근데 안 그러면은 난 열흘 정도 있다가 빨간 딱지 올 거지. 진짜로? 일단 급한 부를 2천이면 되니까 2천 정도는 어떻게 해줘. 아 2천 묻진 않네. 내가 2천 묻었어. 너 차 있잖아. 차를 일단 담보를 맡기고. 대체를? 풀었는데 어떻게 풀어야 지금 같이 한 달에 내는 거 다 받아. 2천만 있으면 내가 당연히 빌려주지. 내가 아는 전당포가 있는데. 나 전당포 한다. 독립 발음 받아. 여기는 할부 있는 거 그런 거 상관없어. 그냥 일단 차를 맡기면 돈을 빌려주는데 그 돈을 못 갚을 시 대포차로 날려도. 어?
내 차를? 근데 어차피 내가 갚잖아. 나 믿잖아, 야. 아, 믿지? 우리 씨. 믿는데, 아까 내 말은 해보니까 우리 형이랑 같이 타잖아. 뭐 왔다 갔다 하니까 형이랑 왔다 갔다 하자. 아, 너를 위해서는 해줄 수 있지. 근데 내가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. 아, 이 독사 같은 주둥아리 나불대는 거 봐라. 아, 진짜 미치겠다. 어떡하냐. 다른 방법 없을까? 내가 진짜 다 해주고 싶다? 근데 나 형도 있고 하니까 나 다른 건 다 해줄게, 진짜. 나 다른 건 다 해줄게. 내가 아는데 우승 좀 쩔 수 있어, 대신. 그러면 지금 돈이 나오니까. 에이라, 이 아가씨 새끼야. 우승,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자는 거야? 아니, 그게 아니라 나는 어둠 쪽에서 일하시는 형이 계신데 안 갚은 거 어떻게 해? 저번에 어떤 애는 필리핀에 팔려가는 사람도 있고 송파되던 분도 있고 근데 내가 갚으니까 그럴 일이 없어.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고. 아니 나도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좀 말이 안 나오는데 다 해줄 수 있다는 거. 아니, 해줄 수 있지.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알잖아, 몸 안 좋은 거. 어차피 몸 안 좋아도 쟤네가 알아서 건강한 분이 빼가니까. 내가 안 갚을 시에 그런 거지. 갚으니까 어차피 상관없어. 해줄 수 있는데. 내가 지금 당장 지금 내 주머니에 2,000만 원 있잖아? 너 그냥 줘, 그냥. 너 갚아. 근데 내가 지금 주머니에 그게 없으니까. 진짜, 아, 근데 진짜 그런 마음도 진짜 고맙다, 이쁘고. 네가 내 마음 좀 말해준 것 같아서 나도 고맙지. 그러면은 다른 거는 들어줄 수 있어. 아니, 내가 다른 거 다 들으면 되잖아. 월급 들어온 거 좀 빌려줘. 월급? 아, 내가 월급 받았잖아. 아니 핑계가 아니야. 핑계가 아니라 착각. 이제 팔고 핸드폰비 집세 내고 기름값에 현금이 20밖에 없어. 신용카드 쓰니까. 신용카드 이제 긁으면은 긁을 때마다 아파트 공짜가 돼. 꺼져 필요 없으니까 꺼져. 야 이 X놈아. 야 이 X새끼야. 와 존나 사라졌다. 왜 찍는 거야? 와 친구 힘든데 돈을 지금 영상 뭔데? 아니 근데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. 이게 현실이에요. 나쁜 놈만 들어도 나를. 아니야 나쁜 놈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야. 이거 모든 친구들 다 그럴 거야 아마. 네. 도중 만나기 하는 거야. 아 그게 많이 날다. 아 알겠어. 와 이게 현실적. 와 개 뜨겁다. 와. 뭐야 언제 지금 영상 찍고 있었어. 나 몰랐잖아. 빌려줘? 2,000만 원? 현금이 20밖에 없어. 줄게 지금 계좌 이체. 근데 이게 원래 현실이고 당연한 거라서 뭐 1,20만 원 100만 원이면 꺼주는 친구들이 많겠지. 근데 몇 선이어도 바로 꺼주는 친구가 있어 나는. 안녕하세요. 야 봐봐. 여보십니까 전화받았습니다. 형아 내가 진짜 힘들어서 그런데 2,000만 원만 꺼줄 수 있어? 나 친구